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미나리를요 한번 피클식으로 장아찌 한번 담아보려고요. 미나리 요거는 1kg고요. 제가 옆에 있는 파란 그 잎 있죠? 그것만 좀 잘라냈습니다. 잘라내는 부분은 물론 전 부쳐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피클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미나리는 물에 식초 조금 섞은 물을 담가서 한 4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벌레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나오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간장 2컵이고요. 이렇게 해서 반컵을 더 넣어서 2컵 반 준비하고요. 식초는 3분의 1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실 액기스를 넣을 계획이고요. 식초는 3분의 1만 조금 적은 듯이 넣습니다. 자, 단맛을 매실 액기스로 넣을게요. 짠맛 들어갔고 신맛 들어갔죠. 그럼 단맛을 매실 액기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컵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소스를 약간 지금 짠듯하게 제가 지금 해놨거든요. 요거를 미나리를 넣고 절일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에서 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미나리에서 물이 생기고 나면 여기에 이게 간장물이 좀 싱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짠듯하게 했고요. 매실 액기스 2컵만으로는 여기에 단맛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당, 그러니까 유수가나 아니면 설탕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단맛을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약간 새콤 달콤하게 하시려면은요. 저는 여기다가 삼성당을요. 티스푼 같은 거 있죠? 원래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요 통은 요 한 2.8리터 정도 되는 김치통이고요. 요거를 통째로 넣으면 너무 기니까 여기서요 또 반을 잘라서 넣겠습니다. 가위로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거는 냉장고 보관하면 굳이 따르진 않습니다.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안 따려도요. 빨리 드실 때는 안 따려도 되고요. 혹시나 오래오래 보관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한 달 후에 한 번만 더 따려주시면 돼요. 자, 간장물을 붓겠습니다. 조금 적은 듯이 부었죠. 이게 조금 숨이 죽으면 내려가는 거 계산해서 제가 조금 적게 부었거든요. 이렇게 실온에다가요 놔두겠습니다. 놔뒀다가 몇 시간 뒤에 숨이 죽으면 다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우선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자, 이렇게 이제 숨이 좀 내려갔죠. 지금 한 2시간 지났거든요. 이거 또 이렇게 해서 하룻밤 지나면은 또 숨이 더 내려갑니다. 하루만 지나면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식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식은하지 않으니까 하루 두셔도 됩니다. 지금 12시간 이렇게 담가놨거든요. 자, 이렇게 숨이 죽으면은 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요. 이 국물 같은 거 아깝잖아요. 이거 다시 끓여 두셨다가요 식혀서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름에는 양파 또 여러 가지 채소들 나오는 거 있죠. 여기다 담갔다가 절여서 드시면 돼요. 버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이걸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이제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슴슴한 맛이 나는데요. 점점 이게 오래두면 조금 짜지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안 짜고 맛있습니다. 슴슴하고. 미나리 장아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